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도 유동규 씨가 이렇게 밝히면서 많은 부분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김성태 씨가 작심하고 아마 밝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나도 그 세계를 좀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 세계보다 훨씬 더 뭐죠, 인간들이 질이 좋지 않다 아마 그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별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과 최소 5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쌍방울은 내복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내복 입은 것밖에 없다고 그동안 줄곧 주장했는데, 예? 김성태가 그럼 유령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죠. 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자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4차례 외에 부동산 업자와 업자가 이렇게 주선회가 또 통화를 한 번 더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기존에 알려진 4차례 통화 외에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쌍방울 계획사 사회이사인 이모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쌍방울 내의만 안다고 했는데 존재 자체가 이름들 뭐죠, 진실하고 거리가 참 먼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뭐 앞으로 김성태 씨가 회심해 가지고 술술 불고 있으니까 대북 관련된 사안들도 뭐 꼼짝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뭐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만 악이 너무 흥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